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경향신문 정동 칼럼에 실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타락하는 국가의 예후 전해라 신드롬이 주목됩니다. 전해라는 타락해가는 국가의 예후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란 권력이 제도화되고 법과 국민의 의사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다. 국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법이 풀어주고 정치가 해소한다. 국민이 말을 하면 법이 들어주고 정치인이 이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권력은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사유물이 돼버렸다. 옳고 그름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의 의중이며 정치개혁의 결정 요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여하임은 작금의 국정교과서 논란이나 여당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박들의 그러니까 뭐 친박, 진박, 원박, 복박 등등 이런 박들의 권력 다툼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말해봐야 불통이고 그 말을 되받아줄 정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법치의 실종이며 민주의 실패다. 근대의 문명이 터져봤던 국가 그 자체가 사유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세기의 수많은 논의들처럼 국가를 상상적 공동체로 치부하며 시장이나 시민사회로 우회하기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너무나 커버렸다. 막강한 권력의 국가 앞에서 어렵사리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우리의 말을 전하기에는 시장도 시민사회도 터무니없이 왜소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절대 반지는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만들고 주도하는 국가다. 생활정치를 말하며 시민사회론을 내세우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국가가 지배한다. 그리고 이렇게 커버린 국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구히 지켜주리라 믿었던 우리를 배반한다. 민주주의는 본시 사유화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힘으로 구성된다. 정치가 권력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민중들이 스스로 주권적 주체로 자각할 때다. 희망 없는 이 엄한 세상에서 새해 새 출발은 이런 자각에 터잡아야 한다. 때마침 우리에게는 오는 4월에 총선이 있다. 또 조금 멀리 내년 대선이 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내리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내년 대선이 있다. 전해라 이런 말 뒤에 몸을 숨지 않아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외쳐본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라. 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우라지 대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 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세운 두 주역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전 대표가 모두 당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서 출신 학교와 키, 몸무게 등 신체 사항, 결혼 여부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항목들이 삭제됩니다. 단 정부 내부 시스템상에는 저장되고 출력물에서만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사도 안 받고 며칠 동안 있으니까 사기로 들어왔으면 사기에 대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소송 포기를 해라.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수출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지를 정부에게 빼앗기고 옥살이까지 한 농민과 유족들이 재심에 재심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원심대로 인정하면 단일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인 1200억대의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도 선수 사재혁 씨가 후배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역도연맹은 긴급회의에서 중징계를 결정할 방침인데 영구 제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여성 시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범죄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선자나 후보들이 피살되는 일, 멕시코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소년 주인공 독고탁으로 인기를 누린 만화가 이상무 화백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70세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부터 김용민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간 브리핑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스 매거진으로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 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첫 소식입니다. 대만이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기 앞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은 줄곧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주장해왔지요. 대만에는 현재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대만은 위안부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휴일이 겹쳐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못한 채 자기들 멋대로 협상, 합의를 본 어느 나라 외교부와 많이 대조됩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는요, 미국 내에 동아시아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는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의 말,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 타결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즈먼 교수가 일본의 우익이 이번 합의를 뒤엎으려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일본 내의 반발로 위안부 합의가 뒤집히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까지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가 일본 우익 보기에 매우 손해본 협상이다. 불합리한 협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한국은 그냥 덥석 받아라. 낙장불입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네요. 로즈먼 교수의 이런 진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즈먼 교수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군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지요.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나 한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그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그의 발언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 그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각종 산하인권기구들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다가 법적 책임 수용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 회복,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온 유엔의 입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의 이런 입장은 한일 간의 합의와 거리가 멀다. 이번 합의대로라면은 정의 회복은커녕 책임자 기소는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반기문 총장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이야 자유지만 유엔 사무총장 자격이라면 문제가 전혀 달라진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하는 발언은 당연히 사무총장으로서 공식성을 갖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겨레 이재훈 기자의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부의 합의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말과 행동이 점입가경이다. 첫째, 말 바꾸기와 식언.
윤병세 장관은 12월 3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지난 한일 합의를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결과라고 자찬했다. 이런 평가에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라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법 모색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인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잣대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둘째, 비겁하거나 오만하거나 윤병세 장관은 두 차관이 당신 어느 나라 외교부 소속이냐라면서 할머니들의 질책에 시달릴 때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고 있었다.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을 장관이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외교 1차관은 임명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총알바지로 내세운 것이다. 그런 윤병세 장관은 오늘로 장관 재임 1030일을 맞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눈에 번쩍 뜨이는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의 지진 소식에 원유철의 귀가 번쩍 뜨인 이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지진, 뭐 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중 FTA 처리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 의장을 기다렸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스토커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졸졸 쫓아다닌 끝에 겨우 성사시킨 자리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언론에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원했다. 멀쩡한 국회 원내대표실을 두고 인근 호텔까지 찾아간 이유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괄호 열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지각 대장으로 유명하다. 괄호 닫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화를 걸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의 중이니 다시 국회로 올 수 없겠느냐라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황당했지만 판을 깰 수 없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다들 기다린다 빨리 오라 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도착하고 1시간 동안 공방이 오갔다. 그렇다고 눈에 쌍심지만 켠 것은 아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위해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수행비서에게 쌍화탕을 사오도록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집에서 가장 아끼는 와인을 들고 왔다. 지성이면 감천 전략이었다. 최재천 전 정책위 의장은, 그러니까 당시 정책위 의장이었죠,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정책위 의장인데 얼마 전에 최재천 전 의장 탈당했죠. 김한길 의원의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최재천 전 의장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최경환 부총리의 통 큰 결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고급 와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야 간 공방이 오가던 중 야당이 작전 타임을 외쳤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간 뒤 깜깜무소식이었다. 42여 분이 지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들을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은 옆방에서 잠에 취해 있었다. 쌍화탕에 와인까지 곁들였으니 말이다. 이들을 깨워서 늦은 밤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며칠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비준 동의안은 통과됐다. 기사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중 FTA, 뭐 그 내용을 보면 절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졸속이었고요. 또 비밀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의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 결국 야당은 졸속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졸속 합의해 준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줄 알았는데, 예, 야당의 이종걸, 최재천 씨의 이런 불성실함이 있었군요.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안 되는 야당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텔 이야기에 나와서 그런데요. 조선일보 이 기사도 주목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토요일에 서울 한남동 하이아트 호텔에 나타났다. 윤여준 전 장관 앞에 앉은 사람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다. 윤여준 전 장관은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최근 영입 제안을 받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상돈 교수에게 신당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같은 호텔 로비에 문병호 의원이 들어왔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한 상태다. 문병호 의원은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났다. 문병호 의원을 만나기 전에 권노갑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동교동계 10여 명과 회동했다.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는 박지원 의원과 상의해서 탈당 시기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호 의원은 권노갑 고문에게 탈당하면 신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정계 은퇴한 뒤 전남 강진에서 생활하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만나서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권노갑 고문도 잘 알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탈당에 관한 사설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통합의 조건으로 문재인 대표 사퇴를 줄곧 주장해왔다. 설령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을 떠나서 총선 승리를 모색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갈라져서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 기대에서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가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 없이 총선 승리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걸고 당을 떠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월 3일 당대표까지 지낸 김한길 의원의 탈당. 저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 세력에게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은 이야기. 2007년 열린우리당으로는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탈당의 변을 나열한 점과 비교해 볼 때. 아,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탈당파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탈당을 결정한 것은 열린우리당 가지고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실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네. 한나라당의 집권이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하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린우리당의 틀을 깨고 네. 누군가가 그분들의 마음을 바구니에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당시 집권을 위해서였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과는 도무지 함께 당을 할 수 없어서였나 아무래도 후자에 가까운 듯 당시 인터뷰를 모아보면 아,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한 1년 반여 전에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에 출마했을 때 네. 아, 정치와 정책은 당이 주도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제가 원내대표를 하는 동안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아,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치는 당에 맡겨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네. 아, 물론 그때와 지금도 입장이 저는 똑같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7개월 남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차기 정권을 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몇 달 전에 현직 대통령이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네. 계속 하시는 것은 여러모로 볼 때 나라에도 대통령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틀에 갇힌 열린 우리당 지도부의 지휘 아래 일부 국회의원들이 탈당해서 몇몇 비정치권 인사들을 앞세워 당을 만들고 기획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은 노무현 프레임이고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재창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김한길 의원 집권에 실패하자 뜬금없이 정계 은퇴 선언 돌아올 길도 불태우면서 그러면서 덧붙인 말 노무현은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뭐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은 다시 정치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죄하는 심정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까지 결행했지만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으로는 또 진노무현으로는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 탈당한다는 김한길 의원. 그런 김한길 의원이 2012년 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겠다며 나선 경선에서 했던 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아, 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모시고 2006년 대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뛴 사람입니다. 대선 100일쯤 남겨놓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14%까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노무현 후보를 돕고 있던 많은 분들이 노무현 캠프를 떠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우리 대통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노무현 후보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거꾸로 노무현 후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김한길 장관이 지금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는 말씀 듣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했고 실천했습니다.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은 1차 협상 우리 쪽에서 이해찬 의원과 제가 나섰습니다. 그 협상 결과는 안타깝게도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협상에 나섰습니다. 신계룡 의원과 김한길이가 맡아서 어렵사리 성사시켰고 단일화 과정에서 다행히 우리 노무현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네요. 다른 부분보다 이 대목이 주목됩니다. 기자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라고 물었을 때 정치는 뭐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왜 그리 당하고만 있느냐. 쎄리 한번 붙지. 세게 한번 붙지. 뭐 이런 주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힘들었다. 나는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게 붙어라. 누구하고 세게 붙으라는 주문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또 친박을 상대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라 이런 이야기일 텐데 자신은 협상과 타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포장하는군요. 굴종과 굴욕의 연속이었는데 말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또 묻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수직적인 당청관계를 수평적 당청관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수평적 당청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대표에 취임하면서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다. 유감이다. 뭐 이렇게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를 했군요. 몇 군데. 우선 서울 영등포을, 여기가 국회가 있는 곳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세 전 의원, MBC 앵커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의 대결이 예상되지요. 권영세 후보 35.3%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신경민 의원은 29.6%. 어쨌든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권영세 후보가 미세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네요. 2012년 총선 때는 5.21%포인트 차로 신경민 의원이 승리했는데 네, 당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원조 친박인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이 또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0년 이후 총선 때마다 4번 맞대결을 펼쳐왔습니다. 역대 전적 2-2 이러한데요.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말이죠. 우상호 의원 39.9%, 이성헌 후보 35.7%였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상호 의원이 미세하게 앞서 있는 흐름입니다. 한편 대구의 정치 1번지 대구 수성갑 놀랍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 48.8%, 새누리당 김문수 예비후보 31.8%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투표 의향층, 나 꼭 투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사람들 결과만 추려보니까 김부겸 50, 김문수 31.5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는 두 명의 여성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손수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당협위원장직을 넘긴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말이죠. 조사 결과 두 여성 예비 후보의 대결은 1.8%포인트 차 손수조 위원장이 다소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은 뭐 이건 누가 앞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배재정 의원의 선전이 눈에 띈다라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도 이 기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갑에서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36.6%로 31.3%인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종희 전 의원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찬열 의원과 박종희 전 의원은 과거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동일이기 때문에 손학규 맨 길이의 대진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 같은 경우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새누리당 37.4, 안철수 신당 20.2, 더불어민주 14.5, 정의당 8.3% 순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로는 새누리당 후보로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회 출마가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중앙일보는 20대 총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서울 노원병과 종로의 경우 후보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정당 지지율로만 조사를 했는데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 회사인 엠브레인이 주관했습니다. 지역구마다 성, 연령 기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22일에서 29일까지 만 19살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겨레의 선거 전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 야권의 총선 전망에 관한 내용인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뭐 지금도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길리서치 홍영식 소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총선이 곧 대선을 향한 준결승이다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안철수에게 총선은 야권 헤게모니를 둘러싼 쟁탈전이고 둘 가운데 패자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100석 이상을 건져서 제1야당 자리를 지키면 긍정적인 평가를, 80에서 100석이면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80석 이하로 떨어지면 안철수 신당이 40에서 50석을 가져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총선판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더불어민주 전 고문은 총선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선에서 박원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울 박원순 키즈를 통해서 대중의 호응도와 위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몸을 낮추고 있는 손학규 전 고문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가 참패할 경우 구원투수로 차출돼서 등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중국 동포판 이자스민을 배출하기 위한 중국 동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중국 동포, 즉 조선족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한 만큼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후보군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정도라는 겁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문화가정 몫으로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번 총선을 보면 말이죠.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출마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건데 국내 13만여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중국 동포의 정치 세력화의 중심지는 서울에서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 1, 2, 3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인데 이곳에는 10만여 명의 중국 동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팟가게면 됩니다. 팟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팟가게, 인터넷에서 팟가게를 검색하세요. 핫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틀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비위 혐의가 드러난, 그래서 고발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안홍철 전 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안홍철 전 사장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산운용사 선정 과정에 월권을 행사했고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는 등 무려 26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투자금을 맡길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당시에 자신의 장녀가 일하는 회사를 방문했고 장녀가 그 자산운용사와 연관된 회사를 다녔던 모양이군요. 투자 검토 중인 회사가 운영하는 프랑스 파리 소재 호텔에서 숙박비로 98만 원을 내고 1박당 2,100만 원짜리 로열 스위트룸에 묵었다고 하는군요. 예, 초저가에 이용하셨군요. 조선일보 기사에 없는 안홍철 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은 종북 가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프랑켄철수, 네, 이런 트위터로 유명세를 날린 안홍철 전 사장이란 점. 이 점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이천에 해당 학교 선도위원회가 일부 학생들을 퇴학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장이 바로 퇴학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논의해보자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부 교사들은 이 같은 퇴학 유보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신속한 퇴학 징계를 학교 쪽에 촉구했습니다. YTN이 보도한 내용이었고요.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문제의 고등학생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담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된 트위터에다가 교사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 이런 글을 올려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말입니다. 저런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하게 생겼으니까 때린 거다. 게티즌들아, 나를 욕하는데 현피, 즉 주먹싸움 한번 뜨자. 내 트위터에 욕을 쓴 XX들이나 소문 떠벌리고 다니는 XX들이나 학교에서 처맞고 다니는 찐따 XX들이겠지.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이 학생의 트위터 계정은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철없는 트위터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체벌 허용하자. 이거 아닐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은 커밍아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재계에서는 후계 구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오늘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부부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다는 재계의 한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상태에서 두 딸은 외도하고 혼외자까지 낳은 아버지보다는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 편에 있고 막내 아들은 과거에 몸이 아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아예 그룹 후계자로 내연녀 김 씨의 아들을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재계와 지인들 사이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 내연녀의 아들을 두고 굉장히 똑똑하다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매우 기특하게 여겼던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라고 노컷뉴스가 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최태원 씨의 친아들은 3년 전 최태원 회장 수감 당시 난치병인 소화당뇨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깊이는 모르겠으나 출소할 때나 공식 일정을 할 때의 외에는 최태원 회장이 친아들을 자주 만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한편 6년 전 이미 혼외자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꿋꿋이 버텨온 노소영 관장이 그룹 후계자로 친자녀보다 내연녀 아들을 염두에 둔 것을 알아챈 만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측근들은 입을 모았다고 하는군요. 오늘의 날씨. 오늘은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초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수도권부터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11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 잭슨스쿨 한국학 석좌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 야당의 분열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분열은 단기적으로는 꼴불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지역주의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왔지만 지역주의 정치는 너무 오랫동안 이를 외면해왔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 분열의 이면에는 다수단 세력 다툼을 넘어서 이러한 지역주의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주의로 큰 이득을 얻지 못한 호남 지역에서 분열이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야당의 분열은 총선에서 소수 여러 정당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분열은 최소한 지역 정당을 초월한 정책 정당의 싹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여당 내에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올해 총선이 야당의 분열로 시작해서 정책 정당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런 변화들은 정책 정당이 얼마나 큰 규모로 출현할 것인가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에 질식돼 잠복되어 왔던 각종 다른 사고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생각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이러한 정책 정당의 시발을 통해서 지역주의에 질식돼 온 민주주의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 정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용적으로는 지역주의의 허울을 쓴 빈 껍데기 보수와 진보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정치를 지속해왔다. 올해 총선이 한국 정치가 이슈 정당을 바탕으로 한 민주 정치의 과정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네, 양당 제도의 폐해, 그 양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결국 지역주의에 기반한 영호남,
정당이었다는 것이죠. 극한적인 대결만 있을 뿐 타협도 없고 따라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치 구도 형성은 요원한 일이고 되는 일이 없었던 지난 정치 체제가 바뀔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하용출 교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석간 브리핑이 없습니다. 대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시 20분에 새로운 브리핑, 바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